자, 여기는 어디냐? 쌍용역 옆에 방아다리 갈비탕 집. 방아다리 자, 이번 영상은 맛집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천안 쌍용역 방아다리 숯불갈비향 냉면 갈비집을 찾아보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갈비탕 맛집 소개해 보는 영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이쁘게 이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에너지 걷기를 파이팅. 자, 방아다리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이런 분위기입니다. 주차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전철역 바로 있고요. 방아다리 보이고 저쪽 바로 전철역입니다. 쪽에서 이렇게 쭉 오시면은 여기 주차장길 들어오시고 주차 시키시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영업만 있고 이런 식으로 앞에 비행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안 쌍용역 방아다리 집 숯불갈비 함흥냉면 갈비탕집에서 주문한 것은 전 갈비탕을 주문해 보았습니다. 전 방아다리 플랜카드 글에 정말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7번 실패 끝에 탄생한 갈비탕이라는 글귀가 정말 좋았습니다. 갈비탕이 아주 맛있게 나왔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도 조금 익히는 그리고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방아다리 품평이란 마이크 사용을 안 해서 잡음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국물이 정말 맑고 깨끗했고요. 깔끔했고요. 밑반찬은 세 가지로 실속있고 신선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드시오? 네. 잘 먹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 올려도 되죠? 잘 먹고 갑니다. 커피 바깥에 붙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고 갑니다. 커피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는 방아다리 파라솔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옆에 손님이 있었는데 손님 옆에 다 가셨습니다. 가시고 저 혼자서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오전 11시, 오후 9시까지 방아다리.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멋지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레츠버킷에. 자,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츠버킷에. 영상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춤을 추게 합니다. 감사합니다.